안녕하세요 여러분, 하나란 날입니다. 요즘은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되기도 했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. 그동안은 마스크에 UV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원래 선 제품을 잘 안 바르게 되는 날도 많았었는데, 이제는 마스크를 자주 벗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선 제품을 발라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. 활동성이 많아지는 다가올 여름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BRTC 제품들을 여러 번 리뷰를 하고 있는데, 이렇게 포장재도 그렇고 종이 테이프도 그렇고 항상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게 눈에 보이는 브랜드예요. 짠! 이 제품은 BRTC의 UV 쉴드 에센스 선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독일의 더마테스 결과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했을 만큼 성분이 괜찮은 제품이고, 인체 적용 효능 평가도 완료를 한 제품이라서 여름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선 제품이더라고요. 게다가 피부장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안심을 하고 사용이 가능한 선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나 블루라이트를 3중으로 멀티 차단을 할 수가 있는 저자극 유기자차 에센스 선 제품으로, 보통의 제품들이 자외선 차단만 한다면 이 제품은 모니터나 스마트폰, TV, 형광등에서 나오는 실내 블루라이트까지도 차단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실내에 자주 계시는 직장인분들께서도 발라주시면 좋을 만한 제품이더라고요. 게다가 SPF 50+, PA++++++ 에센스 선 제품으로 식약처 고시 기준 최대의 자외선 차단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자외선 차단이 가능해서 하루에 여러 번씩 안 발라줘도 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럼 저도 이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제형을 보여드리면, 제형은 이렇게 짜보니까 흰색이고, 이렇게 발랐을 때 너무 물처럼 주르르 흐르거나 또 너무 묵직하지도 않은 약간 에센스랑 크림의 중간 정도의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발랐을 때 백탁이 없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, 화장을 해주시기 전에 베이스로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에센스 선 제품이거든요. 그리고 발랐을 때 뭐 번들번들하거나 따로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이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사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에센스 선 제품이에요.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 따로 끈적거림이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게 피부 보습과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는 자작나무 수액, 판테놀, 소듐 하이 알루로네이트와 피부 진정, 장벽 케어에 도움을 주는 알란토인, 마카다미아 씨 오일, 호호바 씨 오일까지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외부의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는 차단을 해주면서도 수분까지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특히나 여름에 사용해주시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BRTC의 UV 쉴드 에센스 선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BRTC의 UV 쉴드 에센스 선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